안녕하세요. 아트미디 NDJ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따로 나오진 않고 예전에 제가 리뷰했었던 신디사이저 5 플러그인이 이제 버전 2로 나왔습니다. 버전 2로 어디 보자. 이렇게 버전 2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프리오더에서 샀고요. 이걸 조금 써봤는데 과연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느냐? 전 있다고 봅니다. 무조건입니다, 저는. 버전 2가 진짜 너무 잘 만들어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 중에서 이제 새로워진 기능들이 뭐 여러 가지 있어요. 특히 이제 굉장히 이제 한국 유저 입장에서 반가운 건 한글이 지원된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자, 보시면은, 이렇게 한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뭐 아무거나 노트를 찍어 보면은, 이거 찍어보면은 여기 한글을 써줄 수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서 플레이를 시켜보겠습니다. 보셨죠? 이렇게 한글을 이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신디사이저 5 작업할 때 한글을 다 영어로 표기해서 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것도 또 정확하게 발음 표기가 잘안 되잖아요. 안뇽이라든가. 예전 제 영상에 보시면은 아리랑 있었죠. 아리랑, 아리랑 이런 식으로 이제 발음이 됐죠. 영어로 표기를 하다 보니까. 아리아리 스리 스리아라리요. 일단 한국 유저로서는 이 한글 발음 때문이라도 충분히 업그레이드 할 가치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건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무엇이냐면 이건 제가 정말 보고 뻑간 기능이에요. 자, 이거 삭제하고 그냥 오디오 트랙 하나 가져옵니다. 보컬만 있는. 참고로 요거는 SSL 18 리뷰할 때제 친구가 불렀던 그 보이스인데요. 자, 이제 뭐 기억하실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요겁니다. 나의 옆에 있어줘. 날 떠나지 말아줘. 이렇게 불러놓은 거를 이런 게 생겼어요. Extract notes from audio. 이걸 딱 클릭해서 OK 해주면 마법이 펼쳐집니다. 한번 볼게요. 진짜 이거는 보이스는 라이엄이라는 뭐 버전 2에 새로 나온 보컬이라고 하네요. 마음에 들어서 이걸로 선택했습니다. 코리안으로 있는데 이게 아직까지는 한글로 인식은 못하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그래서 재패니즈 그러니까 일본어로 인식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점차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개선시킬 거예요, 분명히. 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나의 옆에 있어줘. 나 떠나지 말아줘. 모든 아픔들 속에서. 보셨죠? 이렇게 한글로 노래 부른 거를 발음을 전부 다 따서 멜로디로 다 나눠서 만들어줘요. 이거는 진짜 획기적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되게 노래를 못 부르는데 제가 엉망진창으로 노래를 불러도 옥타브 조절이나 피치 조절이나 바이브 조절 이런 것들 다 해서 여기 있는 뭐 라이암이나 아니면 솔라리아, 솔라리아 있죠? 이제 솔라리아로 제가 리뷰를 했었죠. 솔라리아 했을 때도 이건 뭐 잘못 나온 것 같고. 나의 옆에 있어줘. 나 떠나지 말아줘. 보셨죠? 이게 되고 그다음에 마이라는 약간 일본 아이돌스러운 목소리던데요. 요거는 아이돌? 아이돌까지 아니고 애니메이션 음악. 나의 옆에 있어줘. 나 떠나지 말아줘. 약간 박정현님 같네요. 네, 이런 식으로 너무나 편리하게 가이드를 바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일일이 가사를 이제 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정말 획기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다른 기능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건 제가 미리 준비해놨던 건데, 여기 보시면 보컬 모드로 좀더 밝게, 좀더 무겁게, 둥글게, 요건 이제 공기반, 소리반이죠. 그 다음에 부드럽게,
훨씬 약간 좀 우물우물거리게. 그래서 자 보세요. 보시면은 예를 들자면 이 노래 같은 경우 처음엔 좀 부드럽게 하다가 세게 빡 들어가게끔 제가 세팅을 이렇게 다르게 해놨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좀 다르게 해놨죠. 뉘앙스가 완전 바뀌어요. 자 보시면 서로 외로워지지 않게 서로의 상처 나누고 애를 이 모습만큼은 네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네 뭐 지금 방금 들어보신 발음은 솔직히 많이 뭉개져 있긴 한데 사실 이거는 한글로 나중에 바꾸고 코리안으로 바꿔주시면은 이제 정확한 한글 발음으로 노래를 부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좀 부드럽게 모두 나쁜 서로 여기 조금 더 강하게 상처, 나누고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부드러운 부분은 약간 가수 박효신님처럼 하다가 이제 강하게 가수 임재범님처럼 팍 세게 뭐 이런 식으로 완전 톤을 바꿔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트랙을 나눠서 뭐 뉘앙스별로 트랙을 만들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이렇게 AI가 알아서 보정을 하거나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자 지금은 지금 보시면 나의 옆에 있어줘. 자 이거를 피치를 좀 더 AI로 좀 더 맞게 자 보시면 나의 옆에 있어줘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고 아니면 타이밍 나의 옆에 있어줘 이런 식으로 뭐 팀버도 나의 옆에 있어줘 근데 저는 솔직히 좀 너무 딱딱해지는 것 같아요. 이 AI 리테이크가 너무 정확하게 잡아버리니까 저는 좀 딱딱한 느낌이 있어서 그냥 냅두는 게 낫겠더라고요. 냅두고 제가 직접 바꾸는 거 이제 정말 좀 시퀀서답고 에디터답게 제대로 업그레이드가 돼서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린 이 기능들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취미로 음악 작업도 하고 했는데 한동안 재미가 없어서 또 안 하다가 지금 신디사이저 5.2 때문에 다시 작업을 이제 시작하려고요. 조만간 한번 노래 한번 만들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 보시고 아 뭐 저 정도면은 안 해도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원스쇼도 충분할 것 같고요. 저처럼 그냥 가이드인데 보컬 데모 부탁하기가 좀 금전적으로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이런 신티사이저 거의 있으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일일이 찍는 것보다 본인이 직접 불러서 피치적인 문제나 아니면 발음적인 문제, 기교적인 문제만 조금씩 여기서 손 봐주면은 잘 만들어진 이 드림토닉스의 보이스들을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요. 아무튼 이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만약에 신티사이저 V를 좀 더 이해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맨 처음에 리뷰했었던 신티사이저 V1 리뷰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또 신티사이저 V2랑 놀기 위해 페이드아웃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